이에 금강경보살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길이 꿇고 차수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대비하신 세존께서 일체 모든 보살 중을 잘 위하사 열애의 원각이 청정한 대다란이의 인지법행과 점차 수행하는 점차 방편을 선양하여 선양이나 선설하는 거죠. 그걸 잘 패서 들추어 밝혀서 그 말 밝혔다는 말이요. 모든 중생에게 목매를 개발하셨으니 어리석은 그런 무지 목매한 것을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그 말이죠. 재회법 중에 이 원각 법회에 있는 여러 법문을 듣는 대중들이 정법 대중들이 그 말이죠. 부처님의 자비한 가르침을 받고 환의 그런 가리움이 환해 눈병이 다 환해 아니요. 또 공화가 보이는 것도 환해고 생사 무명이 다 환해거든. 그것이 당연하여 이제 어두운 그 무명막을 제거해 준다는 것은 열반경에 나오죠. 우리 중생들은 눈에 백막이 낀 것처럼 무명의 막이 있으면은 그 유명한 의원이 부처님이 그 무명의 막을 제거해 준다 말이에요. 제거해 주면은 눈이 밝아서 환하게 잘 보이죠. 그와 같이 환해가 낭연하여 해목이 청정하여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중생이 저우의 시기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킨 거죠. 본래 성불했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일체 무명이 있었으며 만일에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여래께서는 다시 본래 성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시방의 중생이 중생이나 이생이나 같은 말이요. 여러 중생을 이생이라고도 하고 군생이라고도 하지요. 무군자 군생이라고도 하고 시방의 중생들이 이생들이 본래 불도를 일으키고 이루고 그 다음 뒤에 무명을 또 일으켰다면 그렇다면 일체 부처님은 어느 때 또 다시 번뇌가 다시 생깁니까 말이에요. 질문할 만하죠. 능엄경에 불우라장이 불우나가 질문한 것하고 비슷하지요. 불우나가 질문한 것도 한 세 가지 네 가지 되는데 오직 오나옴노니 무차하신 차한이 없는 대자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 보살을 위해서 비밀장을 열으신 비밀왕 삼매라고 이 비밀 원각의 부처님만이 아시는 그런 비밀 법문 비밀장을 열어주시며 및 발세의 모든 중생을 위하셔서 이와 같은 수다라 교우 원각 수다라 교우 요이 법문을 얻어 듣고 영원히 의혈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후회 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는 회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회라고 할 경우는 의심을 풀지 못하는 것을 의회라고 해요. 주역에서는 기륭회린이라고 해서 회도 인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인보다는 낫죠. 주역에서는 기륭회린으로 이렇게 말하죠. 기륭화복을 기륭회린이라고 말하죠. 회도 나오는데 기룡 화복이나 기룡 혈인이나 비슷하다고. 이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는 아주 나쁘고 흉도 아주 나쁘고 기라고 회는 조금 좋은데 길보다는 회가 좀 덜 좋고요. 뭐가 찝찝한 게 남아있는 게 회라요. 의심이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고 개과천선은 제대로 못하고 이제 개과천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낼 때 이건
주역에서는 길융혈인이라고 그래. 이건 개과천선 못하는 거고 영원히 못하고 이건 좀 하려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 가진 거예요. 이 말을 하기를 마치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여 끝내고 다시 시작하거늘 그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선제 선제라 잘 물었다 말이야. 선남자여 그대 등이 이해능의 여러 보살과 민발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매우 깊은 비밀 구경방편을 물으니 신심 비밀인 구경방편을 물으니 이 보살의 가장 최상 교회의 요의 대승이라 이 법이야말로 보살로서는 꼭 알아야 할 최상 가르침 또는 요의법 대승법이다. 능히 시방에 닦아 배우는 보살과 민말세 일체 중생으로 가여금 결정한 믿음을 얻어서 의혈을 영원히 끊게 이러한 질문을 했으니 정말 잘했다 그 말이죠.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을 하겠노라. 그때 금강장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여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히 들으셨다. 선남자야 그 말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죠. 선남자야 일체 세계의 시와 종 또는 생과 멸이 앞뒤 전과 후 또는 있고 없는 것 또 보이고 흩트는 것 일어났다가 그쳤다가 그러니까 시종 생멸 전후 유무 취산 기지 다 상대성 원리죠. 그것들이 염념에 찰나찰나에 서로 계속하여 순환하고 왕복함에 가지가지로 취사하는 것이 우리 중생은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자리 잡아서 여러 가지 되풀이를 하지요. 되풀이하는 것이 순환 왕복이죠. 한시반시라도 취사심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지도는 문안이라 유혐 간택이니 신신명에 간택하는 것이 취사라. 그래서 원동 태어하야 무흠 무여언을 양유 취사야 소위 불련이라. 원만하기는 원각의 경계가 태호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이 그대로 원만한데 양유 취사야 소위 불련이라. 그 말이 진신명에 나오죠. 원동 태허하야. 비유로 말한 것이 태허와, 원만한 것이 태허와 같아서, 무흠, 무여원을,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단 말이야. 부족함도 없고, 더 남는 인여도 없거늘, 인여, 남는 것도 없거나 양유 취사하야 소위 불련이라 진실로 취사로 발명하사 중생들의 분별심이 다 취사요. 취하고 버리고 좋은 것 취하고 나쁜 것 버리려고 하는 열반을 취하려고 하고 생사를 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원동 태어가 소위 불련이라 그래서 갖지 못한 거라. 갓지 못나가는 원만하니까 태화공과 갓지를 못하고 지극히 축소가 되고 쪼물어지고 아주 굉장히 작아지고 좁아져 버렸지. 그리고 아주 본래 원흉 무해한 것이 아주 편파적으로 아주 집착하고 구애하고 협소하고 안 좋게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종종 취사하는 것이 다 이 윤회란 말이야. 그게 다 생사 윤회다 말이야. 죽어서 뭐 영혼이 태어난 것만 윤회가 아니라 지금 시시각각으로 염념에 온갖 그 지상상속 지치괴명하는 것이 전부 다 윤회다 말이야.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각을 알려고 하면은 분별하면
저 원각성은 곧 유전과 같으리라 말이야. 원각성이 바로 윤회다 말이야. 윤회로 변해버리죠. 변질되죠. 만약에 윤회를 벗어나면, 변하면은 그러한 곳이 없으리라. 윤회만 벗어나버리면, 그런 유전이 없지요. 그런데 유전하는 차원에서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봐도 되고. 예? 두 가지로 봐도 다 말은 통하지요. 그래서 세계는 성주 괴공을 하고, 마음은 생주 이멸을 하고, 몸은 생로병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윤회다 말이지. 비유로 이제 말합니다. 비유컨댄 눈을 움직이는 눈이 등이 가만히 있는 고여있는 맑은 물을 흔들리고 또 고정된 눈이 회전하는 불을 말미암는다 비유하뇨. 눈을 자꾸 깜짝이면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물체가 자꾸 깜짝인 걸로 보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은 눈을 이렇게 자꾸 깜짝이 봐요. 그 앞에 보이는 물체도 자꾸 이렇게 깜짝깜짝하게 보이죠. 반딧불 똥구멍처럼. 반딧불 똥구멍이 깜빡깜빡깜빡 하죠. 그러니까 물은 가만히 있는데 눈을 자꾸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자꾸 하면 물도 역시 물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이 출렁거리는 모양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또 고정된 눈이라도 회전의 불로 발명한다면 눈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도 이렇게 불, 정월 보름날 애들 깡통에다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죠. 그러면 보는 것은 더디고 이건 빨리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때는 또 그거 불깡통에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돌리는 것은 빨리 돌리고 눈은 천천히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원 고리같이 뿡고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렇게 봐도 근사치고 저렇게 봐도 근사치지 똑바로 보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나는 그 전에 서울 매주 7, 8년 전에는 15년 동안 부산서 올라오면서 하도 피곤하고 그럴 때는 침대차를 타고 침대에서도 밤중에도 막 달리면서 서울에 와서 강의도 했는데 그때 보면은 가만히 누워서 보면은 차 창가에 아파트들이 아파트들이 막 넘어가고 막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막 갔다 왔다 요란 벅석을 해요. 그러면 아파트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거든. 전주도 막 팍팍팍팍 가고 우리 저 고속것이 뭐야 테마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야 50m 전주가 가는데 1번서 딱 타보니까 일본이나 불란서 같은데 고속전철 타냐 하나 하면은 하나가 탁 가요.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고속전철은 우리나라 이제 새로 고속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그렇게 빠를지 문제지. 그러니까 파딱파딱 막 가거든. 그와 같은 것은 이제 말한 거죠. 구름이 가면 달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배가 가면 언덕이 옮기는 것처럼 언덕은 가만히 있는데 배가 가물음 발미암아. 그러니까 차창가에 전주나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 건데 차가 빨리 달리니까 그 물체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윤회의 눈으로 보면 윤회 아닌 것이 없고 생멸의 눈으로 보면 생멸 아닌 게 없단 말이야. 본래는 불생 불멸인데 우리 중생들은 생멸심으로 보니까 모든 게 재행이 무상시 생멸법이라고 다 생멸로 보거든. 세간경 쓰는 거나 똑같아요.
청색 안경을 써보면 물체가 청색으로 보이고, 흑색 안경을 써보면 물체가 흑색으로 보이거든. 색 안경, 색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비관의 안목으로 보면은 모든 세상이 다 살기 싫은, 살기 고약한 비관으로 보이고, 낙관의 눈으로 보면 다 즐겁게 보이고, 비관으로 보면 다 슬프게 보이고, 달관으로 봐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 말이야. 아귀는 물을 불로 보이거든. 천상 사람은 물을 청유리로 보이고, 비행기 타고 보면 바닷물이 청유리 같이 보이잖아요. 물고기들은 자기 사는 허공, 공간, 이런 공기로 보아요. 사람은 그걸 물로 보잖아. 그래서 아귀나 사람이나 하늘 사람이나 물고기나 다 달리 봐요. 장자 남학에는 양귀비가 아무리 예뻐도 물고기는 보면 막 겁을 내고 저 사슴이나 도로도 막 산에서 양귀비가 나타나면 사람만 좋아해서 양귀비 좋다고 하지 다른 동물들은 겁을 내서 막 도망친다는 거예요.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인가, 바르게 인식 판단한 것은 과연 기준이 어떤 건가라고 이제 장자 재물론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장자 재물론은 그 주지가 제자백가들이 다 자기 주장, 주의 주장, 가령 유물론자, 유심론자, 무슨 유교, 도교, 무슨 양주, 묵적, 그런 사상들이 각기 다 달라서 여러 말들을 다 하는데 그거 다 꿈이단 말이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꿈속에서 꿈 얘기도 하고 정말 꿈을 깨봐야 꿈 아닌 그 세계를 알 수 있다. 대성인은 꿈을 깬 자기 때문에 대성인이 나와야 이 모든 물론들을 가지런히 할 수 있다. 재물론이란 말이 물론을 가지런히 한다는 말이거든. 물론이라서는 여러 가지 그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물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 봐가지고 재물하는 논이라고 그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소강결 선생도 재물하는 논으로 봐가지고 자기 한국경세에 가서 비판하기를 물건들은 고르지 못한 것은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물질 불려는 물질청이라 얘기하처럼 물건이 가련하지 못하는 것은 무로 실정이다. 그런데 재물론이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장자 재물론을 소강결도 잘못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물하는 논이 아니라 물론을 가지려니 하는 물론을 제하는 재란 말은 똑같이 평등하게 보는 거죠. 물론을 제함, 재물론 간단하게 적어버리죠. 그 말이지 재물하는 논이 아니다 그 말이요. 재물하는 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재물하는 논리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건 틀렸어요. X요. 그래서 제자백가들이 각각 주장하는 것이 천차만별로 다르지만은 그것은 아집을 못 떠나서 무아의 경지를 몰라가지고 그따오 소견을 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재물론 제일 처음에 보면은 무아를 말했잖아요. 아까 저 부안장의 말처럼 남각자이가 이렇게 턱 앉아있는데 몸이 고목과 같고 마음은 싸늘한 죽은 다 식어빠진 재와 같아가지고 오늘날에 앉아있는 모습은 옛날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란 말. 그 말을 제자가 물었지냐.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아느냐. 나는 나를 상실했다. 나라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런 도리를 네가 아느냐. 무아의 도리를 이제 말했죠. 그러면서 너는
인류만 알지 치료를 모르고 치료만 알지 철료를 모르는구나. 인류라는 것은 사람이 부는 피리 같은 거 악기에서 나는 거 사람 입으로 짓거리는 말소리도 인류거든. 소리 냈자. 땅에서 나는 그 소리는 지뢰고 민 뇌자. 인류의 지뢰 철뢰 그 설법을 하지. 하늘 언자 소리. 철뢰를 아는 사람은 자 없잖아. 인류는 사람 입이나 사람이 구는 악기나 피리 같은데 나오는 소리고 사람 입에서는. 땅에서 나는 바람이 막 불면은 고무나무에서 소리나고 나무에서 오징어 저런 문틈에도 막 바람이 세게 불면 막 소리가 왕왕 나지요. 그런 것은 지뢰란 말. 그랬다 그 바람이 뚝 그치면은 언제 소리 나느냐고 텅텅 비인 상태에서 소리가 본래 없는 경막강산으로 되거든. 그러면 그 소리는 과연 어디서 나오냐? 소리를 나게 하는 그 본체를 근본을 철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이거 다 지뢰처럼 나무 고목나무에 소리 나듯이 여기서도 소리 나고 여기서도 소리가 다 나잖아요. 콧구멍에서 소리 나고 입구멍에서 소리 나고 그것도 말도 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지뢰인데 그게 다 아집에서 아집을 못 떠나서 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은 보잘것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 제자백가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을 일축해 버린 거예요. 그거 다 무아의 경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아의 도리를 모르고 쓸데없이 짓거리고 내놓으라 하고 자기 사상주의 여러 가지 학설을 발표한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천고의 웅변이지. 재물론이 가장 어려워요. 장자에. 재물론만 제대로 잘 읽을 줄 알면 장자 내편, 외편, 좌편을 다 통달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나는 그걸 배우려고 탄어심한테 따라다니는데 탄어심이 안 가르쳐줘서 몰랐거든. 그 후에 나 혼자 공부를 하고 감단대사 주석을 보고 내가 보니까 탄어심한테 배우지 않는 게 도리어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전에는 무가 뭔지 은혜사에서 처음 4.19 직후에 강의하기 전에는 노자 도덕경을 탄하심한테 다 배웠거든. 그래도 와 닿는 게 없어. 그런 다 알고 말 해석도 다 하지만은 정말 노자가 무슨 뜻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사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그때 경안이 열리고 보니까 노자고 장자고 이제 그 다음 것은 모든 경론이 다 알기가 쉽게 이해가 되던데 구름이 가고 달이 구름이 감에 달이 가고 배가 감에 언덕이 옮기는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다. 선남자여 모든 그 어지럼증 돌아가는 것은 눈이 돌아가든 마음이 돌아가든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도 빡 돌아봐요. 어려서 나는 많이 돌아봤거든. 그러면은 온 주인은 나 따라서 다 도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천진만물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돌면은 막 따라서 나도 어지러워서 말이야. 정말 그 어지러운 뼈 정말 하면 도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도는 사람들이요.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 그런데 빨리 작은 데서 돌면은 도는 것을 아는데 멀리 저 부산으로 대구로 이렇게 대전으로 이렇게 돌면은 도는 게 안 보이잖아요. 정말 크게 돈 사람은 미해도 미할 줄도 모르고 가까이 도는 사람은 가까이 보니까 그래도 마음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아 자기가 돌았구나 정말 미했구나 미망을 제대로 알지 않아요. 미망이요. 모든 사람들. 그 미망이 쉬지 않고 될 때 그때를 재선이라고 그래요. 소용돌이 치듯이 우리 소용돌이 친 것처럼
오자는 초용돌이 천자로 오지요. 어전병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음이 돌고 정신이 돌고 요즘에는 뭐 돌지 않아도 돌았는데 아이고 돌 것 같다고 어? 돌뻔 했다고. 뭐 돌기는 벌써부터 돌아는데 뭐 자기가 뭐 정신이 그때만 긴장해서 도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그 도는 것이 쉬지 못함에 저 물건들의 선주 본래 있는 그 자리도 어떤 사물들의 만물들의 그 본체가 선주지요. 본래 있는 자리도 오히려 알 수가 없거든 얻을 수가 없거든 어찌 하물며 생사에 윤전하는 그런 때묻은 깨끗이 못한 청정하지 못한 마음이 일찍 청정하지 못하고서 청정한 부처님의 원각을 보며 어지런병이 안 나겠느냐 선복을 하지 않겠느냐 선복이 아까 빙빙빙빙 돌면은 어지러워서 어지런병이 현기증이 나버리죠 돌아버린 거 돌아버린 것이 선복이라 여기서는 원래 선복은 글자를 약자로 써서 그렇지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복자도 이자예요. 함수전에 물이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빠지는데 옛날 것이 저 물방아를 두 가지로 물방아를 지었죠. 물방아 바퀴에다가 이렇게 물이 차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방아 짓기도 하고 또 큰 열차의 것이 저 시시돌 같은 큰 뇌뭉치를 넣어가지고 물이 돌아빠지게 해서 그놈이 막 돌아가면 위에다 저다 것이 저 도는 혁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물방아 짓는 걸 보셨습니까? 나는 두 가지를 다 봤어요. 이렇게 삑삑삑 물이 돌아빠지게 해가지고 돌아빠지는 큰 기둥 같은 것이 저쪽에다 바퀴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놈이 막 돌아가서 물방아 찢는 경우도 있어요. 그와 같은 게 선본데 물이 소용돌이에서 소용치면서 돌면서 빠지는 거 돌면서 흐르는 것이 선이라요. 어찌 선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등이 문득 세 가지 의혹을 냈느니라. 세 가지 그런 질문과 의혹이 나왔다. 다음번에 합시다. 너무 늦었습니다.